정사각형 건물 외벽이 화려한 빛으로 수놓아집니다. 조그마한 하트들이 쏟아지고 수줍은 남녀가 사랑을 속삭입니다. 서울 삼성동에 있는 이 건물은 밸런타인데이 미술전이 열리는 곳입니다. 밸런타인데이인 만큼 미소를 짓는 하트로 유명한 팝 아티스트 찰스 장의 해피하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. 서로 마주보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로는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차이점을 좀 인정한다면 사랑에 대한 좀 이해를 더 폭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.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말한 희망의 음성 파형으로 만들어낸 환리 작가의 작품과 각기 다른 색상의 테이프를 뜯어붙여 재현한 테이핑 아티스트 조윤진의 마를린 몬로, 우리에게도 익숙한 교정기를 낀 소녀와 스탬프로 하나하나 찍어 만든 작품 등 우리나라의 작가 18명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전시를 통해서 판매되는 수익금의 일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창의력 있는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후원될 수 있는. 토요일과 밸런타인데이에는 작가들의 팬사인회와 제3세계 아동 후원 행사 등이 마련됩니다.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.